예, 마비로기는 누가 보나 인사 게임입니다. 자, 일단 오늘 한번 먼저 오늘의 주제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마비노기 우리는 아싸 게임인가 인싸 게임인가?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듣자마자 아, 마비노기 당연히 아싸 게임이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당연히 인싸 게임이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 모든 그 아무래도 이야기 의견들이 갈리고 있지만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 야간 토크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가볍게 토크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먼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자, 디스코드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오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이나 마비노기 유저분들 어떤 분들 누구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디스코 토크 방송입니다. 자, 먼저 우리 포켓몬님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님 마이크 켜주세요. 헐. 자, 포켓몬님 오케이. 일단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자, 포켓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29살 먹은 포켓몬입니다. 아, 어느 서버죠? 마비노기? 뉴트 서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 뉴트 서버 활동하고 계신 우리 포켓몬이 나이는 29살이시고, 마비노기 이제 얼마나 아시죠, 지금? 어떤 기준으로요? 캐릭터 만든 기준 아니면? 아, 마비노기 그냥 뭐 기준이 있다 그냥 얼마나 아시죠라고 보면 그냥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않,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한 거는 거의 10년 됐고요. 네, 10년 됐고. 주로 왔다 갔다 해갖고, 네. 왔다 갔다. 네네. 그럴 때 10년 하셨다는 거죠, 이제. 이 예. 솔직히 우리 마비노기 고인물 기준에서 10년이면은 뭐 비빌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 뭐 적게 한거 아니고요. 그죠? 네네. 10년 정도 하셨으니까 서당께도 3년이면 풍을 읊으니까 마비노기도 10년이면은 비빌 수 있다. 아.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 다시 좀더 발언하기 전까지 잠깐 끌게요. 일단 납자루 님도 한번 저 소개 한번 할게요. 좀 발언할 생각을 좀 드려야 되니까 일단 제가 먼저 제 의견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포켓몽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의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비노기 아싸 게임인가 인싸 게임인가 여러 가지 속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아, 역시 게임알못들은 이제 다짜고짜 아싸 게임 아닌가라고 시작부터 하는 게 바로 게임알못 아니겠습니까? 그쵸? 원래 게임알못일수록 그냥 대충 순위급만 보고 이렇게 파악하는 게좀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직접 유저들의 의견을 한번 또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토크쇼를 한번 열어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 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싸 게임 아닌가라고 하고 또 간만 게임이라고 있고 또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오시면 또 한번 소개 한번 하면서 일단 인사부터 할까요? 자, 나탕님 먼저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탕님, 자, 마이크 켜주세요. 네. 오케이. 자, 본인은 한번 자기소개 서버랑 마비노기 얼마나 하셨는지와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자기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자기 자랑까지요? 네네. 네, 저는 뉴트 서버에서 언제부터 했더라? 2008년부터 시작했고요. 네네. 11년째네요, 거의. 12년째. 11년? 12년? 사실은 저기 2008년 전에도 네. 계정이 있긴 있었는데 개사글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캐사가 있어요? 왜? 그때는 재미가 없어서. 아, 그때 재미가 없어서 캐사가 있다. 그때는 이제 2시간밖에 못 하니까 네. 중학생 때였나 고등학생 때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아, 하잖아요. 네네. 하다가 이제 삭제하고 단독방 아카우서와? 들어갔는데 네네. 근데 이제 수능 보고 친구들이 저를 끌어들였어요. 아, 수능을 보고 이제, 아, 그러면은 우리 그, 저, 뭐냐, 나탕님도 수능 보고 마비노기 하시다 하니까 12년 전이라 하시니까 지금 한, 저랑 비슷한 나이 때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29이죠? 거의 29, 30? 스물아홉 서른이 뭐야? 스물아홉이야, 서른이야. 똑바로 말해. 아, 스물아홉이야, 예, 서른이야. 29이라고 합시다. 스물아홉이라 몇 년생이야, 몇 년생이요? 아, 90년생이에요, 90년생. 90년생 빠른이죠?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아유, 그냥 90이에요. 아, 그냥 90년, 90년생. 그럼 서른이잖아, 그러면은. 예. 무슨 아, 스물아홉 29이라고 서른이야. 합시다. 에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본인 한번 소개했고요. 이제 그, 우리 오늘 주제 아시죠?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어떤 말 네. 할지 한번 생각해 놓고 계세요. 네. 네, 자, 납자루님 이제 다시 연결됐다 했으니까 납자루님에게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엔 서른이다. 그렇죠. 자, 납자루님 마이크 켜주세요. 예, 들리십니까? 아, 마이크 잘 들립니다. 자, 납자루님.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납자루라고 합니다. 약 10여 년 전에 마비노기 홈페이지에서 노란색 잠바 입고 이제 활동을 했던 녀석이고요. 네, 아. 연재 만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예.
그게 몇 년도였죠, 납자루님? 2005년에서 6년. 2005년에서 사이. 6년. 네. 지금 이 납자루님이 네. 사실 옛날 연재 작가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이렇게 실화로 이렇게 사진 찍고 하시던 분. 오늘, 아, 근데 오늘 주제 괜찮으세요? 오늘 이거 마비노기 우리는 아싸게임인가 인싸게임인가 괜찮은데 이거 괜찮으세요? 주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좀 이따가 의견 기회 드릴 테니까 잠깐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다크아프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크아프님. 자, 다크아프님, 자, 목소리 킥킥게요. 이제 잠깐만요. 다크아프님, 막스, 네. 다크아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하고 방금 제가 말했던 거 서버랑 마비노기 얼마 있는지랑 뭐 그 기타 등등 얘기해주세요. 네, 저는 하프 서버에 서식하고 있는 다크아프입니다. 그리고 마비한 지는 한 3, 4년 됐어요. 뭐, 1004년이요? 아니, 3, 4년. 아, 나도 1004년 됐다길래 뭔 말인가 싶었는데 컨셉인 줄 알았어. 방금 말 끝까지 되세요. 3, 4년. 3, 4 years. 오케이, 오케이. 자, 네. 오늘 주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일단 좋고요. 저는 오늘 1부에 카타더 1등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카타더 구승 저예요. 아, 좀 이따 볼게요. 어디에 지금 자랑하고 있어, 여기 와가 지금. 이 마비노기, 우리는 아싸게임인가 인싸게임인가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자기 의견 한번 어필해보실 분 채팅으로 먼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없나요? 용기 있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없으면 뭐다? 지명하겠습니다. 아, 납자루님이 지금 제가 해보죠라고. 좋습니다. 자, 납자루님의 우리 퍼스트 블러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자루님 마이크 켜주세요. 납자루님? 여보세요? 예, 예, 켰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일단 먼저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자, 마비노기 우리는 아싸게임인가 인싸게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한번 1분 정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비노기는 누가 보나 인싸게임입니다. 이거를 아싸 게임이라고 부르는 건 저 같은 아싸에게 굉장히 실례되는 얘기고요. 네네네. 이게 인싸 게임이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제가 아싸입니다. 제가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요새. 아. 이거 100% 인싸 게임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적응을 못 하는 게임이라서 인싸 게임이다 이 게임은. 본인이 아싸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과 즐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싸의 전유물 아닙니까? 아. 저 같은 아싸는 이제 에뮬 게임으로 옛날 게임을 돌린다던가. 저는 3D를 멀미를 하고 있어요 요새. 아, 3D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3D 게임이면 인싸 게임입니다. 아, 3D로 채팅을 다른 사람과 하는 순간 이미 인싸 게임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이 즐기죠 게임을? 저 오늘 슬픈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논리 토론하려는 건데. 본인이 아싸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죠? 아싸한테 아싸인 이유를 물으라고 하는 건 정말 좀 너무하신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 실례지만 카카오톡 친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회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회사 사람이 너무 많다. 다 회사 사람입니다. 500명쯤 되네요. 500명쯤 이제 회사 일이다 보니까.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일단 다시 정리하면 본인이 아싸이기 때문에 이 인싸 게임이다 마비노기가, 이런 의견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또 나눠보겠습니다. 한 마디씩 돌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번 차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몬이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켓몬이 준비되시죠? 자, 포켓몬이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마이크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포켓몬님, 그 오늘 주제에 대한 의견 1분 정도로 한번 본인 의견 피력해 주세요. 자, 시작. 인싸가 되고 싶은 아싸 게임 아닌가요? 인싸가 되고 싶은 아싸 게임이다. 그래서 즉 본질은 아싸 게임이다.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아싸가 되려 아니 인싸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 네네. 아는 사람이 수도 적고. 네네. 약간 고전 게임 같은 느낌이 강해갖고 하는 사람만 하는 게임이 된 것 같아요. 아, 새로운 사람이 없고 또 하는 사람만 한다. 네. 인싸가 되려면은 뭐 광고도 해야 되고. 네네. 사람들이 알아봐줘야 되고. 네네.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런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아싸 게임입니다. 요즘에 마비노기 광고하는 거 못 봤어요? 그 미쳤습니까 밀레시안 이거 못 봤어요?
퍼거스 나와가지고 하는 거? TV요. 아, TV 광고. 아 근데 네. 그거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지 않아요? 요즘에 SNS 그 인터넷 시대인데 TV에서 광고하는 거는 요즘에 게임 회사도 별로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또 TV에서 광고를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차라리 술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네. 마비노기는 딱 보면은 그 차라리 술을 모으려고 하는 게 없긴 한데 없는 것 같아요. 아 없는 것 같다. 돈이 아. 없는 건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아 광고 TV 광고를 안 한다 좀 그러니까. 네. 그럼 TV 광고를 하면 우리도 인싸 게임으로 낙인 찍히는 건가요? 어. 저 게임은 살아남으려고 별짓 다 하는구나라고 느끼겠죠. 아 살아남으려고 알겠습니다. 네, 의견 결과적으로 이 게임은 인싸 게임이 싸다. 되려고 하는 아싸 게임이다. 네. 아 알겠어요. 의견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크 아프님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프런차님 어서 오시고 하영님 어서 오세요. 자 프런 아 다크 아프님. 네. 일단 우리 마비노기는요. 네네. 왜 웃어? 진지한 겁니다. 아, 진지한 네. 거야 지금. 알겠어요. 아, 저희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들을 네네. 같이 모여서 뭐 수다도 떠고 사냥도 하고 연재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류의 이제 넷슨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 저 지금 논지를 이해 못했는데 그래서 인싸 게임이라는 건 그 아싸 게임이라는 건 그래서 아 하는 사람들은 하겠죠. 아 그러니까 인싸 게임이라고 아싸 게임이냐고 그러니까 아싸 게임 아닌가요? 인싸 게임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왜냐하면 마비노기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싸 게임이죠. 아 아싸 게임이다. 그렇죠, 그렇죠. 영어들만 있으니까. 아, 근데 궁금한 게 아싸도 인싸도 솔직히 약간 이 솔직히 많은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싸도 조금이라고 하고 인싸도 조금이라고. 그럼 우리끼리 인싸라고 해서 인싸들끼리 게임하면 인싸 게임 아닙니까? 인싸끼리 하면 인싸 게임 이게 다 하겠죠. 네. 아, 아니잖아. 아, 네. 아, 알겠어요. 일단 아싸 게임이다. 오케이. 아, 네. 잠시 뒤에 다시 또 세부 얘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또 포켓몬님이 궁금한 게 아싸냐 인싸냐의 기준은 뭘로 잡았냐고 하고요. 네, 지금 일단 납자루님이 지금 우리 인싸 게임이다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아싸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싸냐 인싸냐의 기준. 그래요. 어떻게 한번 잡으면 될까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나눠볼까요? 자, 우리 오늘 오신 패널 분들, 아싸와 인싸의 기준 간단하게 한마디로 좀 약간 혹시 본인 의견 좀 피력해 줄 수 있나요? 자, 누가 먼저 얘기해 보게 하겠습니다. 아싸가 부러워하는 게 인싸다. 아, 그래. 아, 말을 꺼냈을 때 수치심 느끼냐, 안 느끼냐. 아, 내가, 다른 친구한테 만약에 야 너 친구가 너 무슨 게임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 스타크래프트에 라는 거랑 나 마비노기에 하는 거랑 약간 다른 느낌이 어감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자 간장하면 아싸 인싸 주변에 친구 많고 인기 많은 사람 아싸 지나간 엑스트라 1 같은 사람 좋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아싸 인싸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 네 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마이크 포켓몬님부터 킬게요. 자 네 포켓몬님 네 일단 본인은 인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싸요. 아싸다. 그럼 그 아싸의 기준이 뭐길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1 같은 사람이죠. 지나가는 엑스트라 1이 되게 능력이 좋을 수 있잖아요. 친구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아싸나 아싸죠. 아, 그래도 아싸나 아싸다. 네. 친구가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시 넘어갈게요. 자, 납자로님. 예. 본인은 제가 아싸라고 예. 하시죠? 저는 아싸입니다. 아 그럼 아싸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집에서 맥주 까고 있으면 아싸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 친구 몇 명 없지만 그 중에 인싸라고 볼 수 있는 녀석 지금 네네 용산에 가서 지금 어벤져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아이맥스로 얘는 인싸예요. 아이맥스로 인싸예요 얘는.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서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나까지 또 되게 팩트 사람... 나까지 지금 명치가 아픈데 나까지 지금. 예. 네. 아니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있으면은 아싸죠 그게. 너무 지금 광범위 스킬을 쓰신 것 같은데 주말에 집에서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쉬는 건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쉬는 건 토요일 저녁에 쉬는 거는 아까. 아. 너무 아프다. 토요일 날 밤새 놀고 네. 일요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불 속에서 한숨 자르고 아. 한 3시쯤 일어나서 아 일요일 다 지나가는다는 이게 있어요. 아 너무 팩트다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아프다. 내가 아싸가 30년 넘어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좋아. 그럼 인싸는 토요일 날 다 놀고 일요일 날 쉬는 게 인싸의 삶인가? 아싸는 토요일 날도 쉬고 일요일 날도 쉬고. 예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팩트로 아프네요. 진짜. 다음 의견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잠깐만. 아, 너무 아픈데? 이렇게까지 팩트를 맞을 필요가 있었을까? 어? 안 됐다. 야, 둘이 한꺼번에 나와야겠다. 나탕님, 다크아프님 둘 다 한꺼번에 나오세요. 이러다 시간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아싸입니다. 아싸예요. 오케이. 왜 아싸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말에 약속도 없고 집에 있는데 네네네. 방에 나 혼자 컴퓨터가 있는데 행복하다. 네. 그럼 아싸입니다. 아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인 인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아싸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혼자 노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아싸가 되는 거예요. 아 혼자 노는 거에 거부감이 없으면은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크아프님은요. 아 제가 이게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네. 조금 많이 소심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네네. 혼자서 즐기는데 아세 게임이에요. 아 지금은 아니 제가 아 내가 인싸인지 아싸인지 물어봤는데 왜 아싸 게임이라는 거야 지금. 조용히 해. 잠 끌 거야. 아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이거. 어? 아니 님들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야 되겠습니까? 어? 우리가 마비노기 하면 우리가 인싸인 거야 우리가. 어? 집에서 놀 수 있고 집순이 할 수 있고 집돌이 할 수 있고 어? 약간 좀 소심하고 내성적일 수 있는 거지 아싸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슬프면 안 돼. 이렇게 정신승리 오졌다 나오고요. 비교 사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확실하게 인싸 게임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다른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이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먼저 돌아가면서 마이크 껐다 켰다 하시면 되고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의 가장 확실하게 이 게임만큼은 진짜 인싸다 라고 할 수 있는 게임 한번 하나 한두 가지씩만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켓몬님부터 시작! 자! 리그 오브 레전드요. 리그 오브 레전드. 그거 하나요? 딴 것도? 또 하나요?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지금 다른 분들 스타, 롤, 뭐 배그, 롤. 아, 롤이 역시 좀 많네. 어? 자, 다음 납자루님. 일단 뭐 배틀그라운드 정도면 인싸게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아, 배틀그라운드 역시. 아는 대기업 게임들이 다 나오네요. 배틀 하나만 더 한번 꼽아주실래요?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게임을 안 해서 기억나는 게임. 아 배틀그라운드. 그래도 그 게임 안 하시는 분도 알 정도가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이면 배틀그라운드가 아주 인싸 게임이다. 그렇습니다. 아 알겠어요. 의견 감사합니다. 자 나탕님. 네 역시. PC방 가면 자주 보이는 피파 온라인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싸 게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내가 진짜 궁금한데 네. 피파가 인싸 게임입니까 근데? 아 근데 지금 보니까 PC방 게임 순위가 4위더라고요. 피파 온라인이. 피파가 인싸 게임이야 근데? 다들 축구 좋아하잖아. 롤 인싸 게임이야. 그 다음에 옵치 다음에 피파예요 지금. 4위가 피파예요. 아니 궁금한 게 오히려 카트라이드 심지어.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피파를 인싸들이 하는 경우는 있어. 그래 내가 알아. 피파를 인싸들이 하는 경우 있다고. 근데 피파가 인싸 게임이야 근데? 인싸들이 하는 게임이면 인싸 게임이죠. 아 인싸들이 하는 게임 인싸 게임이다. 오케이 이거 약간 깔깔이한데 알겠어. 일단 넘어가고 자 네. 다크아프 얘기해 주세요. 네. 솔직히 돈 쓰는 아닌 것 같아요. 돈 쓰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돈 쓰는 게임 아니다. 넥슨 게임 아니고. 네. 네.
아, 솔직히 제가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생각나는 게 없어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오케이. 자, 돔니님 얘기해 주세요. 아, 사실 저는 주제는 관심이 없고요. 네. 젠데님하고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거 놀러 왔구만 이거 완전요. 아, 어서 와요. 알았어요. 자, 본인 소개해줘요. 한번 온 김에 한번 본인 소개해봐요 한번. 아, 저는 돔니고요. 마비노기 한지 한장 반년 됐습니다. 반년. 아크 서바이벌. 네. 아, 인싸게임은 마비노기죠. 아, 마비노기 인싸게임이다. 네. 아, 역시 마비노기가 최고지. 아, 좋아 좋아. 오늘 말 잘해. 오늘 말 잘해. 아, 좋아. 네, 그럼 젠데님 방송 딱 보면서 네네. 예, 네, 역시 주말 저녁은 마비노기 왔어. 좋아 좋아. 아, 되게 잘해. 잘해. 어제는 마약이라는 분이 좀 잘했는데 오늘은 좀 마음에 들어. 돕니. 알겠어요. 오케이. 아, 그래요? 이, 아, 대기 타고 있어요. 마이크 껐다가 켰다가 대기 타고 있어. 알았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럼 이제 인싸 게임에 대한 이 예시도 나왔고요. 우리 마비노기 아싸인가 인싸 게임인가에 대한 의견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마비노 이 게임만큼은 진짜 마비노기보다 하루 먼저 망할 것 같다. 이 게임만큼은 진짜 마비노기보다 하루 먼저 망하거나 하루 먼저 덜 망할 것 같다 하는 게임. 하나씩만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비는 영전 나왔고요. 일렌시아 나왔고요. 똥나무 나왔고요. 아, 좋습니다. 자, 이게 더 빠르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포켓몬님 있나요, 그런 거? 이미 나왔는데 네. 코나탕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나무요. 통나무가 뭐죠? 그것이에요. 트리오? 그것이에요. 트리 오브 쉐비요. 아, 그거 그 버그가 엄청 넘치는 거? 네. 아, 일렌시아가 근데 아직도 섭정 안 했어요? 테일즈 이버? 일단 그 똥나무가 하루 먼저 망할 것 같다. 하루 먼저 망할 것 같아요. 하루 먼저 우리가 망할 것 같아요. 하루 먼저 망할 것 같아요. 그 트오세가 예. 그럼 우리 마비가 적어도 트오세보다 하루 정도 먼저 덜 망한다. 그렇죠. 왜냐면 트오세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솔직히 마비노기 비교하면 그죠? 네. 마비노기에 비교하면은 얼마 안 됐죠. 아, 좋아. 오케이. 약간 듣기 좋았어. 하루만 덜 망하면 돼 우리는 약간. 뭐죠? 아, 네, 좋아요. 자, 뽀깨 형님 감사드리고요. 전 이미 똥나무를 말해버려서 네. 아, 그럼 똥나무가 네. 마비노기보다 하루 덜 망합니까? 더 네, 망합니다. 하루 빨리 망합니다. 하루 더 빨리 망한다. 아, 더 빨리 망한다.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자, 납자로님 네, 왜냐면은 네, 말하세요. 거기는 네. 뭐라고요? 아, 네. 트리 오브 세이비어는 네. 버그 수준이 그나마 마비노기는 우리 유저가 버그를 고침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 그 정도예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 거긴 그렇지가 않다. 거긴 그게 안 돼요. 아, 하루 우리가 더, 하루 트오세가 더 빨리 망할 것 같다. 굉장히 기대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납자라님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어둠의 전설이 마비노기보다 빨리 망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한데 어둠의 전설이 아직 운영하나요? 아직 하고 있던데. 와, 나 어둠의 전설 와. 진짜 내 사촌 아직도 하고 있던데. 와, 어둠의 전설 아직 운영한다고요? 아직 안 망했어. 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마비노기 아직도 운영해랑 같은 느낌인가 지금 이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비슷한 봅니다. 느낌이라면, 아 그럼 어둠의 전설이 하루 더 먼저 망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망할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망합니다. 하루 더 먼저. 일단 되게 웃긴 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진짜 웃기네요. 아직까지 안 망한 게 나도 신기해. 진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사촌 같은 이제 흑우들이 있어가지고 안 망하는 것 같은데. 그 시선이 아마 우리 아직도 다른 사람이 우리 네. 마비노기를 보는 시선 아닐까요 느낌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마비노기는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업데이트도 되고 있고. 그럼요. 방송도 나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안 망합니다. 마비노기는 아직까지는 안 망합니다. 일단 적어도 우리가 마비노기가 트오세랑 그다음에 어둠의 전설보단 덜 망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납자님 예. 감사드리고요. 자, 포켓몬이 안돼. 포켓몬이 의견 끝났고 미에 다음 의견에. 자, 다카프님이랑 돔니님 동시에 말해주세요. 자, 네. 어떤 게임이 먼저 더 망하가 덜 망할 것 같습니까? 저는 테이지버가 더 빨리 망할 것 같아요. 테이지버? 솔직히 테이지버는 네. 약간 좀 삐까삐까하다. 테일즈이버는 좀 약간 테일즈이버는 나는 좀 테일즈이버는 그 진짜 물론 게임이 별로지만 노래가 너무 잘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 노래
아, 테이즈 이버그 하루 더 먼저? 아니면 더 빨리? 노래만 좋은 걸로. 노래만 좋은 걸로. 그래서 테이즈 이버그 하루 더 빨리 망할 것 같다. 예, 네, 그렇죠. 하루 더 빨리 망할 것 같다. 오케이. 노래만 좋지 게임은. 네. 아, 요구르팅이라는 좋은 사례가 있군요. 노래가 좋았지만 그렇죠. 아, 살아남지 못한. 일단 근데 지금 자 일단 정말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하루 먼저 빨리 망하고 나중에 망하고 의미가 없어요. 이게 결국에 서로 24시간 차이로 누가 먼저 망하냐의 차이라서 네 그냥 예능으로 하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돔니님 얘기해 주시죠. 저는 마비노기를 진짜 사랑하는데 네. 그 질문을 듣고 네. 떠오르는 게임이 없었어요. 어?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마비노기보다 먼저 망할 것 같다라는 질문에 떠오르는 게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은 마비노기가 제일 먼저 망할 것 같다? 맞아요. 말, 아 근데 말 잘하라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포장 마비노기 뭐 아니 근데 저는 마비노기 좋아하는데 아 마비노기보다 먼저 망할 게임 있나? 이런 게 아니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앞에 나온 예시들이 뭔데. 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마비노기 지금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아 지금 간당간당하다? 잘 합시다. 어? 알겠습니다. 아 마비노기 화이팅. 일단 마이크 꺼봐요. 뭐 그래요. 솔직히 하루 먼저 망하고 하루 먼저 덜 망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서로 다 망하는 건데. 아, 그래요. 지금 다 서로 망하는 건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람의 나라는 정말로 곧 망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아마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바람의 나라 같은 게임 같은 경우 넥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약간 상징성이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거 흐름으로 둔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넥슨이 이제 인수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문제죠. 디즈니의 넥슨이 팔리고 어마어마한 자재고 투자에 막 상승세를 찍은 마비노기는 너무 희망팬이에요. 너무 희망팬이다 저거는. 저건 너무 희망팬이다. 어? 넥슨 중에서 망하는 거 10위권 이하 된 거일 거. 지금 이제 마비노기 우리는 아싸 게임인가 인싸 게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약간 좀 희망적인 얘기는 없고 거의 아싸 게임이다. 아무래도 아싸 게임이다라는 의견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데 그나마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다면은 트리 오브 세이비어스 뭐 이런 게임들보단 덜 먼저 덜 망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게 뭔 의미야 진짜. 적어도 그런 트오세 아니면 뭐 다른 게임들 뭐 있을지도 일렌시아 방금 나왔었고요. 또 누가 있어요? 뭐 또 여러 가지 나왔고요. 바람이 나라 뭐 하여튼간 네 아직까지 우리는 좀 더 먼저 나중에 덜 망할 수 있다. 누가 이 슬픈 상황에서 마비노기에 대해 좀 약간 긍정적인 발언을 해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중에서 자기가 이 마비노기가 인싸 게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약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은 디스코드로 채팅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그분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없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예, 제가 한번.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납작하는데 네, 좀 긍정. 제가 네. 제가 마비노기가 누가 보더라도 인사 게임이라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적의 논리를 내가 가져왔어요 지금.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예, 아마 얘기했어요. 지금. 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다 마비노기 예전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라고 불리는지 아실 겁니다. 뭐라고? 아바타 채팅 게임이라고 불렸어요. 아, 3D 아바타 채팅 게임. 이거는 마비노기 오픈 베타 때부터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바타 채팅 게임이다. 채팅 게임이다. 이게 뭡니까? 아싸들은 대화를 못 이어나가요. 채팅을 해야 되는데 날씨 얘기하고서는 하다가 못한단 말이야 얘기를. 그런 아바타 채팅 게임이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인싸 게임이란 얘기입니다. 인싸들이 다들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벌써 망했다고요, 마비노기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프라인에서 마비노기 판타지 파티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싸들이 그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줄 못 서 있습니다, 아싸들은.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자친구랑 손잡고 오는 사람들이 줄 쫙 서 있어요. 줄 서가지고 코엑스에 밖에까지 줄 서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싸 게임이에요? 아싸 게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 좀 그런 얘기지만 이제 아싸 게임이나 이런 거는 이제 러브라이브 뭐 그런 것처럼 가면은 다 저같이 이제 좀 배 나온 아저씨들이 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마비노기 판타지 파티 가면 어떻습니까? 손잡고 아이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너랑 마비노기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껴가지고 혼자 서 있을 때 참 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랬는데 마비노기가 인싸게임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야. 마비노기는 인싸게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아싸게임이라고 부릅니까? 특히 인싸들이 많아.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짱이다 진짜. 아 납자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명백하고 너무 좋은 의견 주셨고요. 진짜 야 그렇네. 내가 판타지 파티를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납자르님 말대로 판타지 파티 오프라인 행사 아싸들 갑니까? 아싸들 안 갑니다. 아싸들 가면 뭐합니까? 어? 아싸들 안 가요. 집에 있어요. 어? 근데 판타지 파티 인싸들 갑니다. 가서 뭐한다? 연인들이 있다. 손잡고 같이 와가지고 바비들이 어 저거 봐봐 이렇게 하고 어 웅 팀장님 거 뭐 게임이 왜 데이트 업데이트 못 할 거 이러고 어? 막상 아싸들만 온다 아싸들만 이러지 실제 판타지 파티 가보면 막 커플이고 뭐 친구들 뭐 길드 정모고 뭐 이렇게 다 온다 이 말이야. 이거 이미 진짜 팩트입니다. 이거 이 사례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납자르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녹음해가지고 그 나비네 팀한테 알려 들려줘야 돼 이걸 또. 어? 로제니 애인 있냐고요? 나가. 아싸 플러스 아싸 인싸라는 논리. 좋습니다. 아 너무 진짜 귀중한 의견 진짜 납자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돼지우리에 닭이 들어간다고 해서 닭장 있는 거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지금. 네? 아 음수 양수라니. 님들이 이번에 봐봐요. 이번에 판타지 파티 할 때 봐봐. 어? 봐봐. 아니 다음 주에 당장 오케스트라 할 때 보라고. 어? 사람들 오는 거 봐봐 한번. 그때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한번. 좋습니다. 자 한번 지금 납자루님 혹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반박 의견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반박은 아니고 조금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 추가 좋습니다. 자 네. 우리 나탕님께서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저기 예를 들면요. 네네. 어 그치만으로 시작하는 그 드립이라든지 킹치만 안녕 예 네, 킹치만이나 안녕아 살법 같은 게 네네. 되게 소수만 쓰다가 지금은 되게 많이 퍼졌잖아요. 이게 네네. 그게 퍼지는 데에는 이제 수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서 퍼지면서 이게 인싸 드립이 되었는데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그래요. 이 마비노기는 이상하게 되게 뭐 아키에이지 같은 경우 게임이 진짜 예를 들면 그 게임이 마비노기보다 그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시아준수가 이 게임 한다고 하니까 약간 홍보가 된 적이 있어요. 아 시아 그 네. 그 뭐 현질 엄청나게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마비노기도 비슷하게 이 마비노기를 하는 연예인이 한 명 정도 나와서 네. 아 이런 게임을 내가 하고 있다 얘기만 좀 더 해준다면은 이게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되면서 마비노기의 사람도 많아지고 인사 확실한 인사 게임 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예인이 아 나는 마비노기 해요라고 하면 그게 홍보가 될 네. 것이다. 연예인 혹은 좀 유명한 유튜버 뭐 도서 대도님이라든지 네네 대도서관님이라든지 네네 할 수 있겠지만. 나짜로님 말씀은 이미 인싸들이 하고 충분히 인싸들만 참가할 수 있는 이미 충분히 인싸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다. 네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인싸들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네. 거기에 더해서 좀 홍보가 이제 넥슨 차원이 아니라 그 외에 좀 유명인들에 의한 홍보가 필요하다. 아, 다음 더 확실한 인사 게임이 될 수 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오케이. 그럼 나탕님이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연예인이 마비노기 해요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으로 게임 많이 하는 네. 아 누구라 되나? 저기 아 좀 김희철. 김희철. 김희철 연산대 하면 좋으려나? 김희철이면은 저 누구였죠? 아, 나 알아. 누군지 알아. 아, 네. 누구였지? 예, 아영도 나오고 그 아 갑자기 기억 이름이 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 게임 많이 하시고 슈즈 맞아 슈퍼주니어 아 슈즈 맞아 슈퍼주니어 네. 오케이 쌈자 네. 나오고요 아 일단 그 네. 슈퍼주니어가 일단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아 저는 마비노기를 네. 플레이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게임 단숨에 인사 게임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 꺼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냥 솔직히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잘 모르겠고 그냥 정말 그 지은 씨가 자기는 퇴근 후에 마비노기 아 지은 씨가
자기는 퇴근 후에 항상 마비노기를 한 시간씩 어드밴스 받고 템도 받고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한번 행복한 상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지은 씨요. 네, 지은 짱 건들지 말라니. 마비노기들한테 인싸 게임이었어요. 아니 상상도 못해? 아니 좀 이렇게 행복한 상상도 못해 좀? 어? 아니 상상도 한번 할 수 있지. 어디다 뭘 붙여라니? 어? 아니 할 생각 그 생각할 수도 있지. 왜 그래? 그 사람이고 여기 에릭남도 나왔어 여기 마비노기. 네, 하여튼 저는 우리 아이유 씨가 이지은 씨가 누군지 모르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아이유 씨가 간단하게 취미로 마비노기 한다고만 하면은 아예 마비노기 딱 들어와서 양털만 캔다고 하면은 끝장나지 않을까. 당장에 웅 팀장님한테 이제 스폰 받고 당장에 광고 찍고 당장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그런 행복한 상상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 솔직히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김영철, 김두한 아저씨 말고 개그맨 김영철 아저씨가 마비노기 한다고 해도 우리가 파급력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 그 아싸 게임인가 인싸 게임에서 어떤지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다들 뭐 지금 납자루님, 아 일단 인싸 게임이다라고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인싸 게임이다, 마비노기는. 아, 저요. 손. 제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야, 갑자기 인사. 또 인싸 게임이라고 또 왜 말이 또 바뀌어? 하나만 하라고. 인싸 게임이죠. 당한 거예요. 제 완벽한 논리예요. 아, 당한 거예요 지금. 아 맞아요. 저거 이거 말 잘했어. 아 진짜 말 잘했어. 아 진짜 네, 저거 아, 인정합니다. 진짜. 마비노기는 인싸 게임이지. 진짜 판타지 파티 사례를 가져올 줄 몰랐어. 근데 판타지 파티라고 해도 아싸들 사이에 인싸가 한 명씩은 있는 건 있긴 하겠지만 그게 인싸 게임이라고 증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인싸 아싸들 사이에 인싸가 있다. 근데 그게 인싸 게임의 지표는 아니다. 네. 혹시 납자라님 물론 이건 지금 토론입니다, 여러분. 뭐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자유 토론. 서로의 존중해주고, 존중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납자님 혹시 네. 혹시 저거 말에 대해서 혹시 얘기할 게 있습니까, 혹시? 예,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콜릿을 보면은 실제 카카오는 몇 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가나 초콜릿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런데 가나 초콜릿은 대부분은 유지방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름이 가나 유지방이 아니고 가나 초콜릿이에요. 인싸가 퍼센티지가 낮다고 해서 인싸 게임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인싸가 인싸가 이제 포함이 돼 있으면은 그 퍼센티지에서 인싸 게임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인싸가 분명 있다고 그게 아싸 게임인 건 아닙니다. 인싸 게임인가? 퍼센티지가 있다면 인싸 게임이에요. 와, 말 진짜 잘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인싸 포함 박수, 게임. 박수. 근데 지표가 진짜 말 잘한다. 대박이다. 아 이제 납자루님 앞으로 패널로 자주 좀 와주세요. 대박이다. 불러만 주십시오. 와, 다단계 기업이냐 지금 물어보시고 지금 대박이네 진짜. 그렇네. 가나 초콜릿인데 가나 유지방이라고 안 하고 가나 초콜릿이라 하잖아. 진짜 카카오라고 하고. 자 그럼 아직 그 혹시 그래도 나는 아싸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구누구 계시죠? 그럼 이제 폰이요. 자 포켓몬님하고 또 누구? 저요. 다크아프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의견은 각자의 의견일 뿐 뭐 이렇게 했고요. 아 오늘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은 오늘 일단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들 박수 한번 칩시다. 아 저 마지막 한마디가 있어요. 네 한마디 하시죠. 아 뭐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이 녹화를 종료하기 위해서 마무리 멘트를 치겠습니다. 아 오늘 일단 이 의견에 참석해주신 우리 포켓몬님, 아, 납자루님, 나탕님, 다크아프님, 돔님님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MVP는 역시 누가 봐도 납자루님이라는 거 다들 동의하시죠? 오늘 정말 네. 말씀 잘하셨고요. 다음에 네. 꼭 한번 또 더 와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녹화 네. 아 불러만 들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마비노기는 우리는 아싸인가 인싸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녹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